1차함수 y나 fx에서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b가 몇 대, 몇이야? 3이라고 하는 거지. 증가량의 b가 3이래. 증가량의 b가. x값의 증가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x값 증가량은 델타 x라고 해갖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써야 사실은. 근데 이거 그러면 됐고, 나 한국말로 쓸게.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었지. 잠깐만 쓰고. x. 어, 그치.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 이거 니도 초등학교 6학년 때 b와 관련된 건데 기억 나가 보겠다. 별표 대 네모 하면 뭐니? 1대 3. 네모분의 별표라고 얘기하고, 이거 뭐라고 읽느냐? 별표 대 네모. 별표와 네모의 b. 네모에 대한 별표의 b. 별표의 네모에 대한 b. 혹시 기억나 이거? 6학년 때 했던 거는? 몸, 이거 앞에 비교하는 양, 요게 기준량. 됐다, 이 새끼들. 아유, 씨. 6학년 때 그냥. 외양의 국가, 외양의 국가 같은 그룹. 6학년 2학기 거고요. s값 증가량에 대한 y값 증가량의 b라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식을 나타내면 뒤에 있는 게 모모에 대한, 모모에 대한 앞에 있는 게 기준량으로다가 얘가 분모를 얘기하는 거야. 분모.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다 식을 쓰면 y값, x값 증가량 보면 y값 증가량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b가 얼마래? 4.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4. 이거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기울기 3이라고요. 기울기 3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6학년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y는 3x 플러스 b. 그렇지. 그럼 y,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y는 3x 플러스 b라고 얘기하고 2, 얼마? 마사를, 이거 점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죠. 2, 마사를 지난다는 얘기지. 수시로 넣어버려. 마사는 6 플러스 b죠. 맞냐 맞냐? b는 얼마? 마십. 마십이죠. 그럼 우리가 찾는 완벽한 식이 만들어지지. 뭐예요? 마이너스 10. 그렇지. 마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얘가 뭘 지난대 이번에? k, 5를 지난다는 얘기죠. 네. 넣어버려. 오늘 3k 마이너스 10. k는 얼마? 5가 넣어버렸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가 3이다. 근데 물어볼게요. 그리고 6학년 거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을까? 아니야, 이 시궁탱이들아. 이 말은 해석을 해봐. x값 증가량에 대한 y값 증가량의 비례.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례. 뭐니? 그럼 뭐야? 잘 안 해. x값 증가량 당 y값 증가량이잖아. 아, 당연히 앞에 분명히 분모지, 놈들아. 뭔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속력이 뭐였어? 시간 당 간거리라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잖아. 뭔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게 속력이야, 속력. 알겠어? 그런 식으로 공식 해석한, 한국말을 해석하면은 당연히 x값 증가량 대 y값 증가량. 만약에 문제가 바뀌었다고 치자. 이거 y값 증가량에 대한 x값의 증가량의 비가 3이 되면 기울기 얼마나 되는 y값 증가량에 대한 x값의 증가량의 비가 3이래. 그럼 기울기 얼마나 되지? 기울기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